자, 더욱 새로워진 전자신문 IT 브리핑. 오늘은 통신 전문 황태호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국제부 소식을 중점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통신 관련 소식이죠. 네, 두 번째 전해드렸던 기사인데요. 최근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뜨거운 감자인데, 이 국내 대표 이통사들이 음성 LTE 서비스로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LTE 서비스가 출시된 지는 꽤된 걸로 아는데 어떤 승부수를 띄우는 건가요? 예, 국내 LTE 서비스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사이에 LTE 서비스 가입자 인구는 7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 통신사들은 최근 논란이 된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해 LTE 통신망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VoLTE 서비스를 통해 먼저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품질과 안정성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한 이통사 관계자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음성 LTE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통 산업계는 네트워크가 단순 연결 통로에 그치는 덤 파이프화를 막고 스마트 파이프로 만드는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인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표를 보시면요. 덤 파이프는 이 통사가 운영하는 망이 단순한 데이터 전송의 역할만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에 비해 스마트 파이프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이 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면 어떻게 활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통사들의 VoLTE 서비스의 두 번째 강점인데요. 바로 음성과 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 파일 공유 등이 모든 것을 하나의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이 LTE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다가 이제 음악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 또 사진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영상 통화하면서 파일 공유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모바일 인터넷 전화 사이에 재개되었던 수입 관련 문제는 어떻게 깔끔하게 해결이 됐나요? 네,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단순한 문자 메시지로 재미를 보는 시절이 이제 끝났는데요. 한 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은 연 8천억 원 정도였던 문자 서비스 매출이 카카오톡 등장과 함께 6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통사들은 각종 콘텐츠 서비스를 LTE 상품과 연관시켜 내놓으면서 이 단말과 플랫폼 기업에게 뺏긴 어떤 생태계 주도권도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인데요. 각 통신사마다 트래픽 부담을 줄이면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잇따라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자, 하여튼 통신사들이 어떤 LTE 서비스로 승부수를 던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황태호 기자, 오늘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자신문 IT 브리핑 꾸며봤어요. 전문 분야 위주로. 어때요? 전과 비교해 볼 때. 예, 제가 맡고 있는 분야를 좀더 깊게 다룰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깊은 소식을 이렇게 한 분에게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볼게요. 자, 광고 보고 나서 잠시 오겠습니다.